뚝이는 숯불로 해야 된다고. 그냥 따끈따끈하게. 국수 끓이고 남은 숯불의 열기로 메뚜기와 방아깨비를 구울 참입니다. MBN 나는 자연이다. 이승윤입니다. 윤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아, 뭘 이렇게 심어놓으신 거예요? 아, 요게 강화순무네 이름은. 아, 무. 응. 아, 조개 껍데기를 비료 대신 밭에 뿌려주는 거네요. 아, 근데 이런 건 다 어떻게 아신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지. 내가 농구 나와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것도 있고 또 자격증 따놨고 그랬었지. 어떤 자격증이요? 원예기능사. 그래, 지식이라는 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지만은 같이 소통이 돼야지 그게 지식이지. 잘 자라라.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부모님께 배운 방법을 이제는 자연인이 산골에서 활용합니다. 아, 그 위에 또 물을 뿌리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물이 제일 중요하거든. 잘 자라갔구먼. 자, 다 됐습니다. 사랑한다, 얘들아. 나도. 조개 껍데기의 석회질과 칼슘 성분이 텃밭을 건강하게 만들어 순무도 잘 자라게 할 겁니다. 텃밭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두 사람. 근데 자연이는 모자를 챙겨서 다시 수수밭으로 출동했는데요. 애지중지 키운 수수밭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자연이의 표정이 진지한데. 메뚜기를 잡는 것 같은데요? 한꺼번에 세 마리네. 아, 형님 뭐하고 계세요? 숨바꼭질하고 있지. 아, 누구랑이요? 메뚜기랑. 메뚜기가 또 이 수수를 갉아먹고 그러거든. 아, 이거 메뚜기 잡으신 거예요? 어? 이거는 메뚜기인데 이건 메뚜기가 아닌데요? 요게 방아깨비야. 자, 어딨나 메뚜기가. 말벌에 이어 메뚜기, 방아깨비와의 전쟁. 오, 승윤 씨, 왕년에 메뚜기 좀 잡아봤나 봐요? 하하, 이제 선수가 다 됐구만. 뭐 갖고 놀아볼까? 방아 찍고 있지? 쏙 집어넣고. 아까 국수 먹었던 자리로 이동하는데요. 여기다가 살짝 달궈가지고. 네. 이 메뚜기는 숯불로 해야 된다고. 그냥 따끈따끈하게. 국수 끓이고 남은 숯불의 열기로 메뚜기와 방아깨비를 구울 참입니다. 어이구, 메뚜기 많이 드셔보셨어요? 나 어릴 적에만 해도 시골에 살다 보니까 군것질 거리가 거의 없었거든. 메뚜기를 요리하고 계시네요. 자, 이제 메뚜기 한번 먹어볼까? 아, 그럴까요? 맛있어요. 승윤 씨도 도전해 보는데요. 맛있어요, 진짜. 저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거든요. 아는 맛이기에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메뚜기 구이를 입에 넣는 승윤 씨. 아, 맛있네. 오, 진짜 번데기 맛이네요. 자네 또 내 거 뺏어 먹으려고? 산중별미에 푹 빠진 두 사람. 이런 소소한 행복과 재미를 선사하는 산중생활 덕분에 자연이는 혼자여도 절대 지루하거나 외롭지 않답니다. 오, 여기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왔어. 오, 막 나온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지렁이를 잡는 거 보니 낚시를 갈 모양인데요. 아이고, 안 들리는구만. 어, 여기서 얼마나 가야 돼요? 잠깐만 더 가면 돼야. 집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자연인만의 비밀 낚시터가 나오는데요. 야, 여기 이런 곳이 있었네요. 감나게 좋네. 의자는 하나밖에 없나 봐요. 아이고, 내가 지금 떡 사고 안 들어와가지고. 저는 그럼 어디야? 여기 앉으면 되겠네요. 아이고. 아이고. 자, 준비 좀 해볼까? 야, 낚싯대가 엄청 기네요. 2, 3일에 한 번씩은 이곳에서 낚시를 한다는 자연인. 바람을 받아가지고.
기다리면 되나요, 이제? 이게 바로 기다림의 예술이지. 아, 낚시를 좋아하시나 봐요. 낚시는 뭐 어릴 때부터 당겼으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여러 가지 그냥 복잡한 거 그냥 다 털어버리고 그냥 앉아있으면 되니까. 진짜 아무 생각 없어지네요, 이러고 있으니까. 자연이는 허리를 다친 후 앉아서 할 수 있는 이 낚시를 매일같이 하면서 몸과 마음을 쉬게 했다는데요. 이제 취미를 넘어 자연인의 힘들었던 지난날을 잊게 해준 고마운 일상이 됐습니다. 왔다! 어? 쥐가 살아섰는데요? 오! 잡혔다! 오! 잡혔어, 잡혔어! 우와! 오, 이거 큰데요, 이거는? 오, 크다! 오, 크다! 이야! 와, 이것도 붕어예요? 붕어! 와, 아, 근데 이렇게 큰 걸 잡았는데 안 놀라시네요? 아, 놀랄 이유가 뭐 있나? 기분이 일상이니까. 얘는 이제 집에 데리고 가야지. 어. 잠시 후. 왔다.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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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뭐야? 오, 오, 잡혔어요? 그렇지. 오! 바짝 들어야 돼. 오, 오, 우와! 오, 묵직하다. 뭐야, 뭐, 삽. 잡힌 거야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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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반짝 들어! 오! 무거워! 왔어 왔어 왔어! 오! 뭐야! 저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메기! 오! 메기? 제가 지금 메기 잡은 거예요? 야, 승윤 씨 강태공 자연인 앞에서 당당히 메기를 낚았네요. 제가 잡은 거예요 이거? 이거는 완전히 그냥 와! 오! 야 이 촉감! 이게 바로 기다림의 예술이라네. 아니 근데 메기를 잡으니까 좀 좋아하시네요. 자네가 좋아하니까 나도 같이 좋다네. 단념 메기야? 야, 이 수염 있고 형님처럼 이렇게 나는데요?